네, 안녕하세요. 무한꽃이 피었습니다. 쇼호스트 임지정입니다. 자, 마지막 방송인데요, 여러분들. 얼른 들어오세요. 이제 드라마 끝났잖아요. 빨리 들어오시고, 정말 좋은 빨래 건조대 준비했으니까요. 이야, 빨래 건조대 진짜 크죠? 온유의 그 빨래 건조대인데요. 제가 이첫 방을 했었을 때, 와,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셨고, 정말 엄청난 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, 이 정말 처음 제가 만나봤을 때, 야, 빨래 건조대도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. 하나하나 다 아이디어가 있구나.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자, 빨래 건조대 처음 제가 보여드리면, 요거. 이 빨래 건조대 같은 경우에는, 짜자잔. 그냥 모든 게 아이디어입니다. 아이디어. 이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저희가 그냥 스테인레스가 아니고요. 변색, 변형이 전혀 되지 않는, 거의 되지 않는 스테인레스로 이 제품 만들어졌고요. 이 플라스틱도 정말 튼튼한, 정말, 정말 튼튼한 거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기잖아요. 빨래 양이 엄청 많아요. 게다가 우리가 세탁소에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, 뭐 작은 거부터 뭐 티, 블라우스, 셔츠 이런 거는 대부분 집에서 세탁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지금 이 온유의 빨래 건조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빨래 양도 다 가능하고요. 건조 가능하고요. 무엇보다 하나하나가 다 아이디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택하시고 요거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온유 이동식 특대형 빨래 건조대. 우선 요거 보시면은 요거 가장 좋은 거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지금 옆 밑에 보시면 바퀴가 달려서 제가 지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빨래가 건조 뭐 우리 이불이면 뭐 빨래가 많더라도 무거워서 우리 주부님들도 어머님들도 여자잖아요,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요거. 아무리 많은 빨래가 있더라도 이렇게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니까요.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깜빡하고 낮에는 TV를 아무도 안 보니까 거실에 이렇게 빨래를 넣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빨래는 안 말랐지 아이들은 TV 보겠다고 난리지? 그럼 이렇게 끌어서 다른 방으로 이동해도 되고 그렇죠? 이동만 시켜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바로 이동식 특대형 빨래 건조대인데요. 그리고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펼쳐놨잖아요. 사용할 때는 이렇게 펼치시면 되고 사용을 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. 이렇게 내리면 정말 뭐라고 할까요? 아주 보관이 간편하죠, 보관이. 보관이 간편하고 저는 이 사이즈가 되게 좋아서 제가 저쪽도 해볼게요. 이렇게 손쉽게 가능하거든요. 사이즈가 되게 좋기 때문에 우리 그냥 빨래 건조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동도 되지 않죠? 그냥 이렇게 어깨에 매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정되니까 사용할 때만 해주시면은 그냥 뭔가 저는 빨래 건조대 중에 그냥 그거라고 해요. 트랜스포머. 그냥 내 마음대로 변형되니까 너무 좋잖아요. 지금 클로에님께서 뭔가 감사합니다. 드라마 다 보고 오셨나요? 아, 그전 방송에 너무 많은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저 얼마나 속상했는데요. 하지만 이 시간 온유 이동식 특대요. 빨래 건조대와 함께 하시면 더 재밌는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. 요 온유 빨래 건조대가 장점이 너무 많아요.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우선 좋으니까. 자, 헷갈리지 않게 첫 번째. 이동이 가능합니다. 이동. 이동이 가능하고요. 지금 뭐 밑에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펴서 사용하셔도 되고, 하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실 때는 이렇게 접어두시면 돼요. 그러니까 보관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? 이렇게 이제 보관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해 주시고, 사용하실 때는